안녕하세요, 열습니다. G폴드 3, G플립 3, 워치 4, 버즈 2까지 구매 전 어떤 점들을 되짚어봐야 될지 정리해봤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컨텐츠나 조건에 따라 제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6.2형 커버 디스플레이, 7.5형 메인 디스플레이 모두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메인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즉 UDC가 그동안 펀치홀로는 채울 수 없었던 풀스크린 구현의 방점을 찍었죠. UDC는 카메라 홀 위로 최소한의 디스플레이 픽셀만 두고 화면 표시와 동시에 픽셀 사이로 빛을 투과시켜 카메라 촬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 탓에 픽셀 밀도를 줄여버리면 카메라 성능은 확보할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 화질 저하나 이질감이 생길 수 있어요. 픽셀 밀도를 높이면 그 반대가 되겠죠. 실제 핸즈온 영상에선 검은색 화면일 땐 거의 티가 나지 않는 반면 흰색 화면일 땐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살짝 거슬릴 수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제품 수령하면 가장 먼저 전면 카메라부터 보지 않을까 싶어요. 에코스퀘어라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돼 전작 대비 밝기는 더 늘고 배터리 소모는 줄었습니다. 참고로 전작에선 커버 디스플레이만 적용됐던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가 메인 디스플레이까지 적용이 됐어요. 전작에서는 고릴라 글라스 6를 썼죠. 체급차가 좀 있어요. 또한 폴드 시리즈 최초로 S펜을 지원합니다. 손톱으로 누르기에도 조심스러웠던 녀석인데 시간 참 잘 가죠. 하나가 아닌 루머처럼 양쪽으로 디지타이저를 썼고 여기서 전달되는 신호를 하나의 컨트롤러에서 한 화면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G 폴드 3 충격 방지를 위해 S펜 내부에 충격 흡수 스프링을 추가했고요. 펜촉 끝에 특별한 프로팁을 장착한 S펜 폴드 에디션이나 S펜 프로만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필기감이 관건이겠으나 타사 스타일러스 펜이나 노트 S펜 빼서 긁는 순간 아직 할부도 끝나지 않은 마음 한편에 작은 흠집이 날 수도 있다. 폴더블폰 최초로 IPX8등급 방수를 지원합니다. 외부와 힌지부를 나눠서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힌지부에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단자는 CIPG라는 실리콘 소재 단자를 썼어요. 저도 언팩에서 CIPG 소재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위는 FPCB 케이블로 주요 부품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여튼 1.5m의 수심에서 대략 30분 정도 쓸 수 있는 생활 방수지만 방수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소식이죠. 기능에서 주목할 건 플렉스 모드 패널입니다. 일전에 플렉스 모드는 호환되는 몇몇 앱이나 콘텐츠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플렉스 모드 패널은 최적화되지 않은 앱도 원하는 각도에 따라 화면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거기다 폴드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멀티 윈도우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모드나 파워포인트를 분할해서 작성하거나 영상 감상과 동시에 웹서핑을 할 수 있는 등의 기능이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출고가 전작보다 인하됐습니다. 5G 256기가 모델 기준 198,700원, 512기가 모델은 297,700원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컬러는 팬텀 블랙, 팬텀 그린, 팬텀 실버 이렇게 세 가지고요. 512기가 모델은 팬텀 블랙, 팬텀 실버만 출시됩니다. 참 S펜 폴드 에디션과 S펜 프로도 별매인데 가격은 각각 55,000원, 121,000원으로 갤럭시 G 폴드 3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사전 예판을 진행합니다. 가지고 있는 G 플립 2가 프로토타입으로 보일 정도로 이번 G 플립 3 잘 나왔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커버 디스플레이죠. 단순 상태 메시지 확인을 넘어서 알림이나 메시지를 최대 8줄까지 볼 수 있고 날씨나 위젯, 심지어 삼성페이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전작에서도 쓸 수 있었지만 퀵샷이라고 해서 셀피 촬영을 할 때 커버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는데 확장된 커버 디스플레이 덕에 카메라 활용도도 높였습니다. 내부 디스플레이는 폴드처럼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외관은 블랙의 커버 디스플레이와 대조되는 밝은 컬러의 투톤 포인트를 줬어요. 폴드보다는 확실히 캐주얼한 느낌이 강해요. 크림, 팬텀 블랙, 그린, 라벤더를 중심으로 삼성닷컴에선 단독으로 세 가지 컬러를 더 출시할 거라고 하니 구매 전 참고해보시고요. 거기다 플립의 강점인 플렉스 모드도 그대로 지원합니다. 플렉스 모드와 플립 카메라 시너지는 전작에서도 검증된 만큼 이번에는 IPX 8등급 방수가 더해지면서 수중 촬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G 폴드 3보다 G 플립 3가 카메라 활용도는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전작에서 새로운 밈을 만들어낼 만큼 케이스와 스티커 놀이 조합이 특징
특징이었는데 이번 모델에서는 링그립과 스트랩 케이스까지 조합해 편의성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링그립하고 스트랩 케이스는 사전 예약 혜택으로도 제공될 것 같더라고요. 끝으로 G 플립 3는 오직 5G 256기가 모델만 출시되며 가격은 154,000원입니다. 사전 판매는 G 폴드 3와 마찬가지로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루이비뚱이니 구찌니 말은 많았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결국 주인공은 톰브라운이었습니다. 이번 한정판은 추첨제로 진행됐습니다. 한 가지 예상과는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톰브라운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큼직한 삼선 디자인이 아니라 화이트 배경에 삼선으로 테두리를 두른 디자인이 적용됐다는 점과 S펜 프로까지 제공된다는 사실이죠. S펜 프로 디자인 예쁘더라고요. 물론 워치4, 버즈2, 케이블, 심지어 어댑터까지 패키지로 제공됩니다. G 플립3는 폴드 구성에서 S펜 프로만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각각 396만원, 296만 5천원입니다. 갤럭시 워치 4의 가장 큰 변화는 전작까지 사용된 타이즌 OS에서 구글과 협업한 웨어 OS로의 환승이었죠. 삼성전자 입장에선 구글 의존도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의 연결성이라든지 콘텐츠 호환성이 늘었습니다. 쓸 수 있는 앱도 많아졌고요. 여기에 워치4 클래식과 일반 워치4 두 가지 라인업을 선보였는데요. 액티브와 워치의 복잡했던 관계도를 정리했습니다. 워치4 클래식이 예전 워치, 일반 워치4가 예전 액티브 라인업이에요. 외관상 차이는 물리회전 베젤의 유무와 재질입니다. 워치4 클래식은 스테인리스 스틸, 워치4는 알루미늄이에요. 사이즈도 달라요. 클래식은 42mm, 46mm, 일반 워치4는 40mm, 그리고 44mm로 출시됩니다. 하지만 기능상 차이는 거의 없죠. 심전도, 혈중 산소 포화도, 수면 모니터링, 그 밖에 피트니스 트래킹 같은 기능들 그대로 쓸 수 있고 여기에 체성분 측정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체지방 측정 기능을 빨리 써보고 싶을 정도로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도 그럴게 인바디 흉내내는 저렴이 체중계를 지금 쓰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고장나는 바람에 답답했던 차였거든요. 워치4에서 체지방 측정은 홈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에 손가락 두 개를 올려두면 골격근량, 기초 대사량, 체내 수분량, 체지방률까지 측정해준다고 하네요. 헬스장에서 인바디만 봐도 신기했는데 손가락 두 개만으로 이게 된다는 게 놀랍긴 합니다. 워치4 구매하면 헬스장 인바디랑 정확도도 한번 비교해볼게요. 끝으로 워치4 클래식은 블랙, 실버 두 가지 컬러로 46mm가 399,000원, 42mm가 369,000원입니다. 워치4는 블랙, 실버, 그린, 핑크, 골드 네 가지 컬러로 44mm가 299,000원, 42mm가 269,000원입니다. 현재 애플워치 6 셀룰러 모델 44mm를 쓰고 있다 보니 워치4도 44mm 블랙으로 구매하고 싶었는데 오전부터 클릭 중이지만 품절이더라고요. 갤럭시 버즈2는 전작 대비 대폭 인하된 가격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했습니다. 루머보다 가격은 좀 더 저렴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맞아떨어졌어요. 덕분에 이후 출시되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들의 문턱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은 해봅니다. 갤럭시 버즈2는 화이트 케이스는 공통으로 내부는 총 4가지 다른 투톤 컬러를 적용했습니다. 이번에도 인이어 타입인데 전작에서 외이도염 이슈가 있었던 만큼 착용감은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제품 설계 자체만 탓할 순 없는 노릇이지만 이슈 발생의 복합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한다면 개선은 됐어야 되겠죠. 또한 이전 모델에서는 없었던 인공지능 솔루션을 탑재해서 통화 중 주변 소음 억제나 목소리 전달 능력도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제공을 위해서 웨어러블 앱에 이어버드 착용 테스트 기능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또 배터리도 전작 대비 개선됐는데 노이즈 캔슬링 활성화 시 이어버드만으로는 5시간, 케이스를 더해주면 20시간, 노이즈 캔슬링 비활성화 시 최대
2시간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사용자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작보다 더 나아졌다라는 점이 중요하겠죠. 솔직한 심정으론 에어팟 프로를 너무 잘 쓰고 있어서 갤럭시 버즈2는 그렇게 구미가 당기지 않는데 15만원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제공이다 보니 G폴드 3 상품으로 어떻게 제공되면 요긴하게 한번 써보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른 분들은 이미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기기 체험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최대한 빠르게 공수해서 좀 자세히 써본 다음에 리뷰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도로구 열쇠였습니다. 빠이! G플립 3! 얘는 2예요. 3에서 제일 번개야? 오우씨.